그래서 1분간 입장을 취할게요. 지난 9월 5일날 저희가 하인타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캠페인을 21개 단체와 언론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기로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앞으로 2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11월 7일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남은 며칠 동안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요, 한미연합회 원정 게스트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그 LA 한미의 조동진 사무장님 나와주셨고요. 2006 랜턴 페스티벌의 크리스 장 사무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9월 5일 이후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각 단체들로 냈고요. 그리고 또 각 언론사들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광고의 형태로 또는 기사의 형태로 여러 가지 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한미연합회 원희재 변호사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연합회 원정입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 9월 5일날 말을 시작을 해가지고 9월 8일부터 저희가 한남체인, LA 한남체인, 뉴스의 간설, LA 한국제, 봄, 여름, 가을 간설, 그리고 여러 군데 한인 마켓, 노스윗, 맨나이, 웬델, 다이아몬드 바, 롤랜 라이트, 여러 가지 한국 마켓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외로도 시민권 선서식이 있는 LA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페스티벌, 그리고 교회들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저희가 유권자 등록 테이블을 셋업을 하고 거기서 저희가 유권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받은 유권자 등록은 6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600명 외로도 영구 부재적 투표 신청을 한 5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우리가 마지막 한 3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안태우 전문센터에서 2004년도 유권자 투표율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딱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 한인 LA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분들이 한 3만 5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한 한 달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기존의 유권자의 한 2% 정도 유권자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한미연합회나 그리고 한국노인상조회, 민주화학회 등 여러 단체들이 각자의 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았지만 이번에 이 캠페인들을 같이 공동으로 펼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증폭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3일날 유권자 등록 마감인데요. 저희가 그 유권자 등록 마감 직전에 마지막 주말인 21일날 나눠드린 이
편집 등에 나와 있는데요. 대규모로 6개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A에는 한남체인하고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LA 인근에는 세르톡스 가주마켓, 바든그로브 가주마켓, 노르워 가주마켓, 토렌스 마켓월드 앞에서 지역에 따라서 11시부터 5시 또는 9시부터 4시까지 유권자 등록을 도와드리고요. 유권자 등록뿐만 아니고 저희가 영구 부재자 투표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부재자 투표 용지를 이미 받으셨는데 요령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발의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안내들은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심이 있으신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 마켓 보시면서 나오셔서 선거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코리안 커뮤니티의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여기 참석하신 언론사에서도 주최하는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2006 랜턴 페스티벌에서 제가 포스터를 미리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요. 이번에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무료 입장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거든요. 저희 그 캠페인이 범 커뮤니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공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6 랜턴 페스티벌의 크리스장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6 랜턴 페스티벌의 대표를 맡고 있는 크리스장입니다. 저도 미국에 산 지가 20년이 됐는데 참 이렇게 우리 한인의 어떤 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민족학교에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시니까 저도 참 굉장히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어떤 테마 파악을 미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오픈합니다. 그래서 한인 역사 이민 100년에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감히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했지만 지금 중국 커뮤니티 쪽에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게 있고 이런 큰 이벤트를 저희 코리안이 한다는 자체에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도 역시 그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권자분들께서 선거에 다 참여해서 우리 한인의 어떤 그 위상을 올리는구나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중국 커뮤니티 라틴계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요. 미국 주류 사회까지 홍보 광고가 다음 주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오픈할 때 그 박스 11에서 헬기로 저 이벤트를 촬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만한 어마어마한 우리 한인이 주관하는 축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미흡하나마 유권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 입장권을 저희가 도레이션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정말 이렇게 큰 이벤트, 아름다운 축제가 없으리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 티켓이 그냥 조그만한 어떤 쇼의 티켓이 아니라 정말 그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 티켓 한 장 한 장이 굉장한 선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 헐리우드 37만 스퀘어 피트에 저희가 지금 셋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10월 27일 날 6시 30분에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LA 총무사님을 비롯하여 그 각계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시니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또 이 유권자 등록에 저도 동참을 하게 돼서 너무나 참 기쁘게 생각하고 티켓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큰 선물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유권자 등록을 하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 페스티벌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랜턴 페스티벌에서는 300장의 티켓을 새로 신규 등록하시는 유권자분들 위해서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다 여섯
안팎의 장소에서 나눠서 한차순으로 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랜턴 페스티벌 이외에도 그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그 한인회에서도 LA 시티 안에 그 새로운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거든요. 조성주 사무장님께서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인회에서도 사실 지금 요즘 우리 일세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외교통관 부장관께서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한 우리 이주 동포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주류로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많이 우리 커뮤니티의 위상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더 제가도 이제 오늘 내일이 저희가 기금 모금이지만 내일 이후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많은 단체들을 해서 더 마지막 한순간까지 한순간을 더 좀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한테 그 스폰서로 햅쌀을 50%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나 해서 제가 굳이 기금 모금에 쓸 게 아니고 정말 이번 유권자 등록하신 선착순으로 50명이 안에서 저희가 햅쌀 한 포씩을 저희가 드리는데 지역을 저희가 탐색할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프토처럼 토렌스에서 쌀 한 포 가지고 오시기는 너무 힘드시니까 프리아타운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그날 당일 유권자 등록했던 분들의 복사나 아니면 그 항의제 가져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한인회에서 그분들 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은 이번에 꼭 참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 단체들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유권자 등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을 해주고 계신데요. 또 그 CJ푸드에서 유권자 등록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자원봉사자들 위해서 또 음료수로 한 40박스 지금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입장권이랑 그다음에 쌀 그리고 또 오신 분들한테 음료수도 대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유권자 등록하셔서 내 권리도 찾고 내 의무도 이행하고 또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토요일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그 11월 중간 선거는 전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투표율에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이민자 단체들이라든지 미국 사회에서 앞으로 그 늘어나는 이 이민자들의 인구는 거의 확정적인 건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늘어나는 이민자들이 얼마만큼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한인 유권자분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투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자식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투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단체들 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단체들이 투표에 관한 거의 모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투표는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아시다시피 LA 카운티랑 오렌지 카운티의 그 선거국에서는 한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이라든지 선거 안내 자료라든지 또는 선거 한라인이라든지 어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는 그 한인들의 투표율이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가장 필수적인 것이 사실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캠페인에 대한 전단을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유권자 LA 카운티에만 지금 3만 5천이라고 생각하면 이 3만 5천 분이 전부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전화 걸기 캠페인이라든지 다가오 방문 캠페인이라든지 지금 단체별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미연합이나 민주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민주학교 33-37-3718번이나 한미연합회 213-365-5999로 연락을 주시면
본인의 그 사정에 맡겨둔 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서 네. 이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좀 급하게 연락을 드린 것이라고 준비했는데요. 유권자등록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의 특별한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끝나시고 개별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요. 인터뷰 하시고 기사 좀 잘 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